코로나로 힘든 시기, 여러분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선물을 하고 싶으신가요? 안마의자? 건강식품? 혹시 현금? 물론 모두 좋겠지만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가족에게 안전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반장님, 우리 집에 소화기랑 화재경보기 놔드려야겠어요. 가정 내 온열기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 주택 화재 위험 또한 함께 늘어납니다. 자료를 보면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사망자 비율이 높은데요. 결국 주택 화재는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주택 화재는 다른 도심 화재와는 달리 각종 불법 주정차로 초기 진압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주택 화재를 줄이는 최고의 최선의 방법은 예방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뭐가?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와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자기야 빨리 와. 가자 가자. 준비 다 했어? 가자. 가자. 이야 재밌겠다. 이야. 안타까운 화재 현장에 만약 화재 경보기가 있었더라면 무슨 소리? 불난 것 같은데? 네, 고객 119죠. 지금 불난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불난 거 아니야? 괜찮아? 아닌데? 괜찮다. 설마 우리 집에 불이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설치와 점검에 무심하게 되는 화재 경보기가 여러분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주택 화재 예방의 또 하나의 파수꾼은 바로 소화기입니다. 아니, 급식이네. 아는 형님이 아니고. 아니, 무슨 냄새 안 나? 냄새? 응. 아니다. 뭐야? 어떡해? 무슨 일이야? 불이야! 주택 구조의 화재 중 32.8%를 차지하는 최다 원인은 음식물 조리 중 화재입니다. 집에 사람이 있다면 화재 경보기만큼 빠른 화재 진압 방법은 바로 소화기. 백내 소화기는 안녕하십니까? 세대별로 층별로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하고 제조일자 기준 사용기한은 10년이니 이사를 했다면 소화기 위치와 사용기한 확인은 필수겠죠? 화재 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씩 필요한데요. 경보기 하나당 1번 배터리를 끼우면 수명은 약 10년입니다. 소화기와 함께 화재 경보기도 점검하세요. 소화기는 2만원, 화재 경보기는 만원, 총 3만원으로 여러분과 이웃의 집과 일상 그리고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들이셔야 합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불렀네. 걱정 마요, 경보기가 있잖아. 불라면 큰 소리로 알려주네. 감지경보 감지경보, 아 뜨거, 어떻게 불렀네. 걱정 마요, 경보기가 있잖아. 우린 모두 설치해. 아 뜨거, 어떻게 불렀네. 걱정 마요, 경보기가 있잖아. 불라면 큰 소리로 알려주네. 감지경보 감지경보, 아 뜨거, 어떻게 불렀네. 걱정 마요, 경보기가 있잖아. 우린 모두 설치해.